핵폭탄에는 우라늄 블루투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라늄을 가지고 얘기해보죠. 놀랍게도 아마존에서 우라늄을 팔고 있어요. 미국에선 천연 우라늄을 7kg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걸 주문해보죠. 물론 도착하지 않겠지만요. 제가 잡혀갈지도 모르죠. 우라늄 7kg가 생겼습니다. 히로시마에 사용된 리틀보이는 고작 1kg였는데 7kg라니 엄청나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은 이중 0.7%뿐입니다. 천연 우라늄에는 우라늄 235 0.7%와 우라늄 238 99.3%가 있어요. 핵폭탄엔 우라늄 235가 사용돼요. 양성자 92개, 중성자 143개로 이루어진 놈이죠. 양성자 중성자는 원자에 간에 강력으로 묶여 있어요. 강력은 매우 작은 범위에서 작용하는 강한 힘이에요. 그런데 입자들이 많아지면 불안정해져 핵이 분열하기도 합니다. 물방울이 커지다 작게 쪼개지는 것처럼요. 우라늄 235는 안정적이라 혼자서 분열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성자 하나를 쓱 집어넣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라늄 236은 분열하면서 중성자 2개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어요. 방출된 중성자 2개는 다른 우라늄 원자를 분열시키고 또 중성자 2개를 내보내죠. 30번만 해도 10억 배죠? 여기까지 0.00000003초가 걸립니다. 비약수적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농축 우라늄 1kg은 대략 70테라줄의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휘발유에 비해선 100만 배, TNT 폭탄에 비해선 1000만 배나 되죠.